유난히 맑은 가을 하늘,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은 스피커 민정의 팀원들. 과제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자전거만 타고 싶다. 이때 태균의 눈에 들어온 자전거. 윤영과 보경은 타고 싶지 않았는지 태균과 선아만 자전거를 타러 가게 됩니다. 시원한 바람과 여유로움을 만끽하며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태균. 그런데 큰 부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태균.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있던 태균은 앞에서 오는 다른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태균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선아는 쓰러져 있는 태균을 보고 매우 놀라 달려가는데요. 열심히 흔들어보지만 일어나지 않는 태균. 네, 약사할게. 잠깐 기다려. 선아는 일어나지 못하는 태균을 위한 구급약을 사기 위해 다시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상을 입은 채로 발견된 선화. 선화에겐 과연 어떤 일이 생겼던 것이었을까요? 선화가 타던 자전거는 바퀴에 바람이 없는 상태였고,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던 선화는 결국 균형을 잃고 쓰러져 머리에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남은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러 간 선화와 태균 몰래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윤영과 보경. 그들이 떠난 뒤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둘이서만 자전거를 타고 싶었던 보경은 윤영에게 자전거 타기를 제안하고 결국 이들도 자전거를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경과 윤영 역시 부상을 당한 채로 발견되는데요. 자전거를 타며 다른 연인들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들. 자전거를 탄 상태로 손을 잡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점점 위험한 애정 행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을 보지 못했고 급하게 피하는 과정에서 시설에 부딪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가벼운 부상으로만 넘길 수 있었던 상황들이 머리에 큰 충격을 받으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들에게 필수적이어야만 했던 그것,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헬멧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 사고가 급증하기도 하는데요. 이들 10명 중 5명은 머리를 다친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4만 6천 건의 자전거 사고가 있습니다. 이들 10명 중 7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헬멧 착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헬멧 착용,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